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개관 설명이나 이런 거 1부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프리셋 같은 거, 종류 같은 거 살짝 쫙 훑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글로벌 EQ도 한번 설정을 좀 해보았고요. 우리도 이제 그 뭐랄까 책으로 보면은 이제 그 좀 정석적인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 기능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구하시다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이걸로 세상을 정복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이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 이런 것도 있네. 뭐 여기 자. 우리가 설명 못한 것도 다 찾아낼 수 있고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부에서 보여드릴 거는요. 네.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편하나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여기 세 가지의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네. 하나는 프리셋 모드를 그냥 이렇게 놓고 뱅크로 놓고.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하면 바꿀 때마다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샥이 있어요. 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하나의 모드를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곡에 이 모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괜찮죠. 네, 그 곡마다의 그 뭐 정해져 바뀌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는 뭐 이제 백킹 기타나 이런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뱅크로 사용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페달보드처럼 사용하는 방법. 아, 우리 꾹꾹꾹이처럼 이렇게 그때 그때 밟아서. 네, 그래서 그냥 그거 그 모드로 들어간 건 편한 게 이 모드라는 풋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여기 그냥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페달보드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 여섯 개를 여기 이렇게 여섯 개요 이게? 네, 여섯 개의 페달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좋다. 나는 평생 이걸로만 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심플 딜레이. 네. 두 번째가 플레이트. 플레이트 톡스니까. 네. 이거 리벌브잖아요. 네. 이거 이게 이거 다 저거네. 다 FX. 다 그럼 우리가 다이렉트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시 모드로 들어가서 다른 걸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이거 좋다. 이걸로 가서 모드로 들어가면 얘에 대한 게 모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없어. 이거 저거랑 테이블. 이거 다른 걸 또 찾아볼게요. 네. 들어가면은 이제 오버드라이버 있고 딜레이가 있고 스프링 리버브가 있고 컴프가 있네. 그러면 스프링 리버브를 지금 끄고 싶어. 바닥 끄면 좋다. 딜레이도 끄고 그거. 좋다. 해서 이 컴프를 이 컴프가 있잖아요. 얘를 이제 컴프 소리를 껐다 해보세요. 얘랑 얘랑 이제 처음에는 솔로 아니 뭐 백킹을 할 때 이렇게 두 개 하다가 하다 솔로로 그러면은 이것도 이거는 이제 탁탁 걸리는 끊기는 거 없고 그냥 진짜 그대로 그대로 꾹꾹이처럼 그대로 페달을 키고 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이거 사면 이걸로밖에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보기에도 편하고 내가 뭘 할 때도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냥 뭐. 하고 편하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좀 이 컴프를 좀 더 올리 부스팅을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얘 모드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바로 지금 여기 좀 없어졌죠? 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여기 모어가 있잖아요. 모어 가면 여기 지금 컴프가 여기 있어요. 컴프를 누르면 여기에서 볼륨을 더 올릴 수 있고 근데 볼륨을 여기로 이걸로 올라간다.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연구하시면 진짜
발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내가 에디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조금만 숙달되면. 그렇죠. 다시 나가려면 다시 이거 다음에는 다시 아까 글로 네, 나가. 여기 편하다. 네. 네, 자 이제 스냅샷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래 페달보드 모드로 써도 되는데 스냅샷은 워낙 또 이 스냅샷처럼 1, 2, 3, 4가 변환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탁탁거리는 그런 걸림이 없어서 연주 시에 굉장히 스무스한 이펙터 체인 변환 이런 가능해서 스냅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종이 넘기듯이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냅샷을 원래 HX 스톰프는 스냅샷이 3개까지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다. 1, 2, 3였다. 근데 얘는 그쵸 페달 3개였었는데 얘는 스냅샷이 하나 더해서 4개까지 스냅샷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끔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까 프리셋도 126개였는데 128개로 네. 네, 넘어갔죠. 자 그러면 스냅샷 설정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그냥 뱅크 모드에서 좀 소리를 하나 근사한 거 없을까요? 좀 블루지한 거 없나? 헤비하고 어떤 소리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레티파이어 맞습니다. 3번. 자 여기에서 스냅샷 모드로 가려면 이 뱅크 안에서 얘 두 개를 누르면요 이 소리 사운드 안에서 네 가지의 파라미터 설정 값을 스냅샷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얘 뷰를 들어갈 거예요. 뷰를 들어가면 이렇게 체인 있죠? 스냅샷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를 그냥 이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대로 세이브 저장을 해요. 네. 그러면 얘는 스냅샷 1에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스냅샷 2에 가서 다시 뷰를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에다가는 얘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좀 빼고 뭐 이런 드라이브 뺀 소리 좀 화끈하게 좀 변화를 줘보죠. 이렇게 좀 작은 소리로 한다. 네, 네. 네 하고 세이브하고 다시 세이브를 하면 스냅샷 2에 지금 저장돼 있어서 하다가 네, 작은 소리로 하고 그리고 3에도 아마 넣을 수가 있겠죠. 네, 뷰하면요 얘 대신 우리 뭐 좀 다른 걸로 이펙터를 바꿔볼게요. 네. 얘를 세이브를 해서 하면 스냅샷 3에 가겠죠. 그럼 2에도 그게 들어갔나 보다. 예, 2에도 그게 들어갔나 보다. 이 꺼. 네. 꺼. 됐죠. 네. 세이브.
1회는 2회는 3회는 이렇게. 마우스 소리까지 4도 설정을 해서 할 수 네.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그냥 여기 누르시면 여기 스냅샷이라고 있거든요. 야. 3이죠. 여기 누르면 이제 스냅샷 이름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따로 이름 변경 안 하실 거면 그냥 이렇게 1, 2, 3라고 해놓고 이름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이거는 어떤 노래의 어떤 부분 뭐 인트로 인트로 벌스 뭐 코러스 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네 가지 범용적으로 이 하나의 사운드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네, 이것도 페달 꾹꾹이는 이제 한 번에 이를 이렇게 껐다 켜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씩 밟아야 돼. 두 개씩 밟아야 돼. 뭐 이렇게 부스터를 시킨 다음에 딜레이를 해야 된다. 아니 뭐 근데, 이렇게 차례대로 해놓으면 상관없겠지만 또 그쵸. 그게 또 순간적으로 잘 되나? 탭댄스를 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한 번에 끄고 낄 때는 그냥 네 가지 모드. 인트로 때 이 사운드. 와, 벌스 뭐, 때 이 사운드. 솔로 때 요거. 그쵸. 이름을 다 설정을 해놓으면 스냅샷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꾹꾹이 모드랑 스냅샷 모드가 자 라이브용 모드네요 이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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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프리셋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아까 계속 네. 사운드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네. 우리 자 프리셋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 네. 이름에 프리셋을 그럼 여기 해놓고 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네. 누르면은 디스토션. 뭐 있어요? 레가시로 가보죠. 레가시. 레가시로 가볼까요? 네. 다시 뒤로 레가시로 가보면. 스크리머 이 정도로 이거 할까요? 네, 네 이거 하고 자 두 네. 번째로 가면 여기는 모듈레이션 레가시로 이거 할까요? 이걸로 하시죠. 네 화끈하네요. 네 하고 세 번째 콜리버블로 네. 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 딜레이 네 앰프랑 캐비넷 해볼게요. 네 기타 수프 다시 수프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 네 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이브. 네. 이제 세이브 했죠. 네. 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네. 세이브가 된 거예요. 네. 그럼 100에 우리가 해 놓은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리로 늘어가면 이펙터가 없어. 이펙터 보드가. 그쵸 하나도 없잖아요. 네 개나 넣었는데. 그쵸 이게 그러면 이펙터 보드를 못 쓰는 건가 싶어. 여기 이름도 저희가 변경을 하면 되고. 네. 근데 못 쓰는 건가 싶을 때 여기에 우리 네. 메뉴로 들어가서 네. 바이패스 어사인 있죠? 예. 이거 누르면요 여기를 첫 번째를 스위치 1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를 스위치 2 1, 2로 갈 거예요. 네. 네 스위치 2로 가고요. 네. 세 번째를 스위치 1, 2, 3로 갈게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를 스위치 네. 4로 갈게요. 네. 4로 갈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 다시 해주시면 이제 나왔다. 그래서 껐다 켰다. 그러니까 이걸로 들어가서 이 바이패스 어사인을 해주셔야 이펙트가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페달보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야. 야 이것도 어렵다. 예 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지금 이거 하면서 이거 왜 안 나오지? 하다가 찾아낸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른 거 메뉴에 보고 이럴 때 거의 못 찾거든요. 저도 네. 해보다가 알게 된 거라서 네. 그래서 좀 꿀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우선은 노래 뭐 사운드도 들어봤고 방법하고 네. 이런 것들 사실 얘 그냥 FX 스톰프만 나왔을 때는 네. 이 세 개 풋스위치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게 풋스위치마다 막 두 가지의 세 가지 기능이 네, 기능들이 막 네.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펼쳐져 있기도 하고 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셋업 자체가 FX 스톰프랑 똑같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워낙 이거에 대한 정보는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앰프랑 캐빈을 설정하는 방법도 여기 들어가면 다 있고 다 아까 이펙터 올려놓은 것처럼 네, 캐빈하고 앰프 골라서 슈슈 올려놓으시고 내가 페달보드 매일매일 짠다 생각하고 이제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아, 오늘의 키워드는 네. 바이패스 어사인입니다. 네. 뭔가 네. HX 스톰프는 소설책이었다면 네. 얘는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쉬운 뭔가 그림책? 아, 그렇죠. 아. 좋네. 자,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거 네. 몇 대 몇? 8.5! 8.0!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멀티 이펙터 잘 받았죠. 뭐. 네. 네. 멀티는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네. 사용하는 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찾다 보면 이렇게 또 우리가 찾아서 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네. 발견한 것처럼 바이패스 어사인 바이패스 그렇죠. 뭔가 뭐 있어요. 내가 알아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또 있어서 네. 그리고 힐릭스만의 또 사운드를 또 이렇게 풍부하게 네. 네, 간단하게 풋스위치를 더 달아서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HX 스톰프 XL이니까 네. 좀 편안하게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